네, 2024년 메이 타임 존 1, 페이퍼 3, AI 하우 레벨. 뭐 유일한 시험 봤어? 저는 솔직히 스탯 나오면 감사해요. 네, 스탯은 여러분들이 힘들 리가 없거든.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미치고 빨딱 뛰지만 그러지 않으면 할 만합니다. 자, 봅시다. The property question decide whether the blah blah blah. 네, 넘어가고. Factory produce tractor. They have designed new technique to produce when they are confronted. They hope to increase useful lifespan. They tested 120 confronted with a new technique, 240 with the current use. At the end of 250 hours use, they check confronted liquid well, no crack, minor crack, major crack, the data. The total no crack이 1 for 1. 여기가 1 for 1이에요. 그러면 A의 value는? A is 141 minus 88. 그러면 53가 맞죠? 네. 그리고 new technique을 내가 지금 120개로 확인했기 때문에 53 plus 54 plus B is 120. So B i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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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minus 53 minus 54. 13. Major crack은 13. 매트릭스고. 자, one over confront trial select random given that the confront had a minor crack. given that 다음이 나오는 게 뭐예요? denominator. minor crack. 여기. 54 plus 96. 그리고 위에. find the probability new technique. 54. 이게 probability. 54 plus 96. 0.36. Ctrl Enter 쓸때 저런 식으로 Enter 받아내면 조금 에러 떠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Chi-square 테스트를 할 거고 Independence H0. Independent 하단. 주어가 어딨지? 오, 주어로 쓸만한 게안 보여. 네, develop. development. Robert Crack. 누구? The technique. 테크닉 철자가 기억이 안 나. CTNI. 얘네들은 independent 하다. 그러면 I번에 다른 H1엔 똑같이 now developmental regret and
technique are dependent. 아니면은 are not independent 라고 쓰시면 되죠. PW 구하러 갑시다. 내가 구하는 거 아니니까. Menu 7-1 matrix 로는 3 column 2개 53 54 13 88 96 56 저장. Menu task 7-2 그렇죠? p-value는 0.0170. 네. 그러면 작죠? 그렇죠? 0.0170는 less than 0.05. 그래서 reject h0.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크랙하고 테크닉하고 영향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2번은 For the confronting trail, they may be current technique should professional develop crack is 19 over 13.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 그렇죠? 마이너하고 메이저 크랙 어쨌든 크랙 관련된 거니까 96 plus 56 over current technique 지금 현재 상황 요거 계산하시면 이게 나오네요. 확인해 보시면 96 플러스 아니면 큰일 나니까 네, 확인 네 나오네. 오케이 요렇게만 써주시면 네, 풀마크를 받겠죠. 됐어 이제 끝났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네, binomial distribution으로 테스팅을 해보자. 30분에 19 가지고 얘기한 거야. 지금 위에서 지금 30분에 19 오케이. 크랙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지금 current technique이에요. 자 얘는 two sample t 테스트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줄었다. 크랙 발생 확률이 줄었어 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stage the one additional exception researcher making choosing this distribution. 네. 얘가 무엇을 assertion 했어요? 바이노미널에서 가장 표현한 게 뭐야?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서로서로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차량들이 서로서로서로 인디펜던트하다. 크랙이 발생할 확률은 다른 차가 다른 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이 되니까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디펜던트라는 단어 쓰시면서 어떤 카가 다른 차에 그러니까 카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샘플한 카가 다른 차 아더 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도만 써 주시면 됩니다. 2번은 지금 읽었는데 눈에 안 들어와. 이유가 있겠지. 자, use appreciated data from the trial that perform test purpose research at the 5% significance level.
stage of conclusion, prove the test, justify your answer. 네. 뭐 찾아야 돼요? 5%가 되는 그 대수를 찾으러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76, 평균이 76 정도야. 근데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이거는 노가다밖에 없어요. Many 55에 binomial CDF에 number of retry 이거고 90 over CT 이게 probability 0부터 50. 네, 너무 작아요. 아직도 작습니다. 네, 여기 사이에요. 60하고 70 사이. 이거보단 큽니다. 이거보단 작아요. 67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67보다 작아야 크리티컬 밸류가 돼요. 그러니까 66이 나오면 크리티컬 밸류예요. 그럼 답을 쓸때 px가 67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0.0549. 네. 그럼 significance level을 계산하려면 68일 때는 6일 때는 0.05보다 낮아지죠? 예, 여기서부터 critical region이 되는 거예요. 요걸 써주셔야 돼. 요걸. 저 레벨을 맞춰주었을 때, 내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게 어디냐? In comparison, the test part C. part C? part C의 소리 뭐였는데? 오케이. 서로 영향력을 준다고 얘기를 했고, 테크닉이 크랙에. The test part F might prefer. 그러면 F번에서 만약에 이제 67을 했으면 7번에 점수가 몇 점이야? 5점? 아, 그러면 이제 막이 얘기를 다 써주셔야 되네. F번에 되게 많은 얘기를 써야 되네. Sorry. 그럼 F번을 풀때 어떤 얘기까지 써줘야 돼요? 네, 이제 67을 썼으니까 만약에 x가 66 이하면 뭐예요? 저 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 x가 66보다 작으면 reject h0. 그러면 h1을 offset하게 됩니다. 그렇죠? 66은 66서부터가 critical region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것들을 막 여기다 다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는 데가 좀 힘들어. 바이놈이라는 저런 식으로 노가다밖에 없어요. 다 해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G로 넘어왔어. GI. 네. 몇 점이야? 1점, 1점? 이유 하나씩만 얘기하면 돼요. 자, F가 prefer한 것을 얘기를 해달라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C랑 비교했을 때 C는 그냥 서로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새로운, 지금 근데 내가 개발자야. 개발자 입장에서는 새로 만든 기술이 더 좋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F로 테스팅을 해야 되겠어? C로 테스팅을 해야 되겠어? F로 테스팅을 해야 되겠지. 그치? F로 테스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써달라라는 거예요. GI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II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써달래. 왜일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갖고 오면서 뭔가, 조금 애매한데, 조금 찝찝한데 하는 걸또 써줘야 돼. 내 생각에는 이건 것 같아. 마이너 크랙과 메이저 크랙. 얘는 당연히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텐데, 묶어서 계산했잖아. F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좀 그래요. 라는 표현을 쓰는. 그러니까 지금 GAI야, II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써줘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문제 내에 있는 것을 답으로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허우, 안 끝났어? 이제 완전 그걸 하네. 얘 입장에서 뭐야? 이 문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C도 별로고 F도 별로야. 그래서 나는 제대로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점수 몇점몇 점이야? 7.1점. 그러면은 I 구할 때, H 구할 때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H0는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죠. μ1은 뭐다? mean length of time before crack. 그래서 지금 크랙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누구? 새로운 거. New technique. 네. μ1은, μ2는 지금 current technique. 그러면 H0는 μ1과 μ2가 같습니다. H1은 네, 뮤1이 커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개발한 기술이 좋다가 될 테니까.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p밸류 해야지. 계산합시다. menu that test to sample t-test. 그렇죠? 내가 구한 거니까. 데이터 아니고 stat. x1은 250.1. 얘는 3.8, 이거는 100개. 이거는 249.1. 얘는 3.8, 얘는 200개. current, 오케이. 그게 뮤원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 pulled yes. 그렇게 계산하시면 p-value가 0.0162. 얘는 less than 0.05. 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reject H0. 새로운 기술이 좋아진 게 맞는 거야. 더 오랜 시간을 버텨, 자동차는. The company decided to grow a new company. Statistical test new techniqu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time before the component crack. 맞죠? 맞는 얘기죠. 저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크랙까지 가는데 라이프 스팬 타임이 훨씬 더 기니까 바꾸셔야 되겠죠. 계속 지금 그런 결론을 향해서 지금 온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 뉴 테크닉이 커런트 테크닉보다는 겨우 1? 1시간 정도를 더 버티는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유의미한 형태의 statistic, 뭐라 그래야 돼? statistic 결과, result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number two. 야. 선생님 제자들이 와서, 이 패스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야. AI 패스비는 좀 힘들어진 게좀 느껴지네. 스탯을 좀 만만하게 봤는데, 만만하지 않네요. 자, Sprouts Stadium T-shirt Canon where they use T-shirt into cloud. 이제 티셔츠를 저렇게 쏘는 거예요. 그렇죠? A가 3포인트. 지금 여기는 그냥 지금 이 얘기 쏴서 저렇게 하는 거. A1의 coordinate가 30.2.1. 끝났어. 뭐별 얘기가 없어. 몇 점이야? 20이네. 앞에 게 점수도 낮아?
그게 무슨 걸 하기 때문에 도대체 점수가 왜 이렇게 높지? 1 behind the seat A. 네, 이런 식으로. 1, 0.5. Seat A1 in a row with AN be the seat directly behind A1 in a row N. Coordinate of A5. 이게 A2, A3, A4, A5. 그러면은 1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34.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네. 2. 4.1. 이렇게 그냥 답 써주시면 될것 같은데. Find the internal of n, an. 그럼 지금 방금 계산하면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an은 여기는 30, 40, n-1, 여기는 2.1 plus, 아이고, 좀 길게 써야 되네. an은 30 plus n-1, 여기는 2.1 plus n-1, 0.5. 이렇게. 아리스메틱 시퀀스 형태로 써주시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 말이 엄청 기니. 네, 지금 acceleration을 줬어요. 그리고 initial velocity가 저렇게 됩니다. BI를 나타내 주세요. 지금 X점, Y점은 이건 velocity예요. velocity를 나타내는 것은 initial velocity에다가 얘는 바뀌는 게 없어요. 왜? constant rate니까. 얘는 냅두고. Y는 29.4 sin 세타에 마이너스 9.80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끝. Hence show that the t-shirt runs vertical. The time reaches at the maximum height 3 seconds. 아이아이. Maximum height에 도착한다라는 건 뭐예요? Vertical velocity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버티컬리하게 썼으니까 세타가 파이 오브 2. 29.4 빼기 9.8t가 0이 되는 t를 찾아주세요. 29.4 divide 9.8. 3. 맞네. 3 second. 뭐 쇼댓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점수를 많이 주는데? 각각은? 지금 뭐한 거야?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벨로시티를 인테그레이션 했어요. Using the given part B, otherwise the maximum height of which the t-shirt when it launches vertically. 그러면은 또 똑같이 세타에다 90 넣고 그러면은 지금 C에서 29.4 multiple 3 minus 4.9 3 scale 버티컬리로 썼을 때 maximum height multiple 3 minus 4.9 multiple 3 scale 44.1 If there are no seating, t-shirt to run at the angle set as.
Should the X hit the ground given the expression X is 이것이다. 이것을 should it 해라. 일단 time을 먼저 찾아야 되죠. 지금 계속 위에서부터 time 뭘로 찾았어요? 얘로 찾았어요. 얘로. 그렇죠? 쟤를 differentiate을 하면 di 번에서 29.4 sin 세타 t minus 4.9 t square is 제로가 되는 거. 자, 4.9t 묶으면 6 sin 세타 minus t is 제로. So t is 6 sin 세타. 그걸 어디다가? 버티컬. 하고 그 t 자리에다 적어. 6 sin 세타. 이거 계산하면 이게 됩니다. 맥시멈 하이트가 아니 뭐지? 그라운드에 떨어졌을 때, 그라운드에 떨어졌을 때라는 게 y 값이 0이잖아, 그렇지? y가 0일 때의 값이 t가 0일 때와 6sin 세타, 6sin 세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6sin 세타를 넣었을 때 x가 저게 됩니다. Hence find the maximum possible value of x. No setting to block the pass over the t-shift. 네,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러면 그걸 그래프에다 넣어보면 되지. 어우, 레디안으로 바꾸고. 0부터 90도 이전까지 한번 봅시다. 1.5 이전까지. 메뉴 아나리시스 그래프 맥시멈 88.2. 그러니까 제일 멀리 갈수 있는 게 88.2m까지 갈수 있습니다. 누가? 호리젠 타워. 그만큼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래프들을 막다 해놨네요. 이 학생들은 편하게 풀것 같은데 이거. In order to calculate the seat girth in which it can be which t-shirt to require find the equation over the curve boundary blah blah blah. y는 ax 제곱 plus bx plus c. part c에 dii. part c하고 dii를 써서 part c. 아, 지금 무슨 equation을 찾는 거냐면 요거 찾는 거야. 자, 그럼 가보면 여기가 얼마였어? 아까 버티컬로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0.441. 그리고 얘가 얼마지? X 제일 멀리 가는 거 아까 88.2였나? 88.2.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C 값은 그러면 0 넣었을 때니까 44.1이고. 볼텍스가 지금 0이잖아. 그치? B가 없지 않을까? 지금 이게, 여기가 볼텍스잖아요. 그죠? 벌텍스가 y축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b는 없어요. a만 찾으면 돼요.
44.1 is 0가 되는 A를 좀 찾아줄래? 마이너스 0.00567 네. 이게 근데 A에 저장해놔야겠다. 쓸것 같아. 이렇게 해서 A, B, C를 다 디파인을 했어요. 디파인 한 것까지 쓰고. 14 스펙터가 절대,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좌석이 이런 데 있으면은, 티셔츠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포물선은 그, 티셔츠가 날아갈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 이제 보면은, 그래프상으로는 설명이 훨씬 더 가깝다. 미니멈 프로를 지우고, A 멀티플 X 스퀘어, 그 다음에, 플러스 4.1. 네. 이런 식의 그래프인데, 지금, 메뉴, 스케이터 플롯을 찍을 건데, 여기에 뭘 찍을 거냐면, 아까 A14.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문제 썼었던, 플러스 39. 그리고, 21 plus 39 multiple 0.5. 미안, breakers branches. 이런 보시다시피, 요 점이 지금 이 포물선 영역 바깥쪽에 있죠. 네, 그못 받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얘도 써야 되고 쟤도 써야 돼. 자, 그러면 A14 먼저 좀 쓸게요. A14. 방금 썼었던 30 plus 39. 네, 69. 그리고 콤마 뭐니? 2.1 plus 39 multiple 0.5. 21.6. A40의 좌표가 이건데, 여기 펑션에다가 내가 지금 저 식에다가 넣어보면, A multiple 69 square plus 44.1을 계산을 하시면, F1 69을 계산하시면, 70.11. 11이 아니라 70.1. 그러면 이것은 뭐보다 작기 때문에 21.6보다 작기 때문에 갈수 없습니다. 도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좌석에 앉은 사람은 티셔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